맞아. 그치? 짜서. 그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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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린도전서 26강입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네. 얼굴 보이네요. 입안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소문 듣고, 네. 방 온다는 얘기 듣고 저도 따라왔어요. 그렇죠. 따라야지.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장광우님. 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네.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예. 그 말씀이 기억나요. 모든 피조물은 악한 것이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결국 그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악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다 선한 네. 것이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비본질에는 관용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본질에는? 일치를. 일치를. 예, 비본질에는 관용을.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 사랑을. 아. 어우. 그래서 어디에 갔는데 제가 좀 피하는 그 커피 음료를 미리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음식은 뭐 그 모든 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관용을 하셔가지고 피조물은 다 선한 거니까. 예, 그래서 잘 마셨습니다. 진짜 관용이네요. 과거에는 아마 좀 이게 가리는 것이 예, 있었는가 네. 봅니다. 본질에는 항상 일치하는 것. 본질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본질은 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부딪히고 도전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비본질에는 좀 넉넉한 여유와 관용을 가지는 삶이 되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6강 결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보시면 어때요? 행복해 보시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네. 좀 괴롭습니까? 아, 좋아. 보시기가 좋죠. 좋아. 제 가정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반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에 관련돼서도 그런 문란함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주제가 이렇게 본질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비본질적인 성의 문제를 갖고 이 섹스의 문제를 갖고 결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결혼의 본래적인 의미부터 이야기하고 다음 강의 때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 있잖아요. 네.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나 민족이나 네. 국가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뭘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여자, 남자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인간인 남자, 인간인 여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기 아내한테만 여자인 인간이고 자기 남편한테만 남자인 인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인간인 여자, 인간인 남자로 이해해야 우리 삶이 아주 흔쾌하고 자유롭고 편안해지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남자의 갈비대로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품질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은 남자의 갈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자료로 품질로 보면 최고의 품질입니다. 신기하네요. 최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창조를 행하셨잖아요. 몇째 날까지 하셨죠? 여섯째, 네. 여섯째 날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뭘까요? 사람. 네. 여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네. 맨 마지막이 됐어요. 그렇구나. 창조의 흐름을 보면 약간 미성숙적인 것보다 성숙한 것을 향해서 네. 창조가 쭉 흘러가요. 그럼 마지막 최고의 창조물은 뭘까요? 여자. 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창조까지 끝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들여다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것 보시면서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자기가 장난감을 뭐 만들고 나서 아빠, 엄마 좀 와봐. 잘 만들었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너무 잘 만들었네.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시고 나셔서 당신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남자 혼자만 있을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네. Not good 그랬어요. 근데 여자까지 만드시고 나서는 very good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여기 조수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돕는 배필을 보조자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나를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 그를 협력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성은 남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비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남자의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 그래서 여성이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 늘 기억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혼 예찬론자인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계셔도 결혼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분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네. 우리 부모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야 너무 좋구나 네. 너무 멋지구나 야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결혼에 어떻게 참여하실까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중매쟁이 역할을 하십니다. 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서현미님 한번 창세기 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아.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끌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셨다. 여러분 결혼식 기억나세요? 신랑 입장하죠? 네. 그럼 신랑이 막 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부를 향해서 뒤로 돌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부가 누구하고 같이 들어옵니까? 아버지. 네. 네.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왜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올까요? 아버지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할을 아하.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우와. 그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네. 신부 아버님이 사랑하는 딸을 붙잡고 신랑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뭐라고 불러요? 소명이라고 불러요. 네. 아. 결혼은 어쩌다가 사랑해서 어쩌다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게 되고 네. 그리고 한평생 함께 사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콜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사건.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인데 우리 김보규님 한번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남성이 여성을 보면서 감탄하고 신비 속에 함께 들어가는 사랑의 찬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이게 되어지려면 남자들이 이런 사랑의 찬탄이 있어야. 아, 우리 장강우님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랑의 찬탄이 있었는가요? 엄청 엄청 했죠 뭐. 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신도 입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좀 살아줘. 예, 참 풍성한 것입니다. 너를 네.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면서 너를 발견하는 그래서 나와 너의 이 사랑과 감성적인 기쁨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신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여성이 내 짝일까? 어떤 여성과 함께 살아야 내 인생에 함께 좋은 동반자가 될까 하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 열정, 가슴의 뜨거움, 그 다음에 이 신비로운 이 마음 속에 있는 찬탄. 이것은 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왜곡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대로 뭐 성희롱도 되고 잘못된 그런 폭력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남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은 굉장히 소중한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함께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까지 꾸미게 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뜨리는 사실 거기는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 있어요. 이혼에는 내 속에 거짓이 있다든지 내 속에 시기가 있다든지 내 속에 미움이 있다든지 내 속에 불신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번 강의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규님 우리 질문하실 것이 있는가 본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어떤 그 부족에는 아내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내 첫 번째 남편이고 저 사람은 내 두 번째 맞아. 남편이고 저 사람은 내 세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족의 그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남자가 모자라거나 여자가 모자라서 그렇게 일처다부제나 뭐 일부다처제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인정하는 결혼의 모습은 아닌 예.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뭘까?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가부장적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부장적 제도로 바뀌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 남자가 여러 여자를 그렇죠. 아내로 택한 예. 경우도 있었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 정황 속에 묶여진 인간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목숨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럼 여성들은 곱절로 많고 남자들은 절반밖에 안 됐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죠. 네. 그거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상황에 묶여져 있는 그런 한계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질은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하는 네. 이게 본질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함께 얘기할 것은 부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중요합니다. 아, 결혼했는데 맨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맘마보이 네, 맘마보이 이것은 잘못된 삶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네, 네. 부부는 내 아내가 내 엄마보다 더 소중하고 내 아내가 내 딸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주신 원초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부부의 많은 것을 놓쳐요. 왜 부부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결혼했다가 자꾸만 이혼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느냐. 우리 집 사람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좋아해요. 많은 남자들이 많은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들, 딸을 낳았더니 나한테 소홀이에요. 그 남자가 싫죠? 싫죠. 그러죠. 싫죠. 그래서 이건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네.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 남편이 우선한다. 이 점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부부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촌수가 뭐예요? 일촌. 영촌. 영촌, 영촌. 아들, 딸하고는 뭐예요? 일촌이고. 일촌. 뭐 어떤 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무촌. 영촌이 더 가깝다는 네. 게 그걸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장광우님 한번 읽어 주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게 아주 결혼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 두 번째는 합하라. 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 이 세 가지 동사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어가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부모님과 살고 함께 살고 있어도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축이 되고 부모가 보조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부모가 주축이고 내가 보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모에게 의존적이 돼요. 네. 그럼 독립적이 되지 못해요. 그럼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떠나가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아적인 자아에서부터 탈출하고 독립적인 자아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종종 그래요. 자녀들 크면 뻥 차서 내보내세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부터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게 그게 부모로부터 떠나
떠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부는 평생 연륜이 쌓여지면서 다가오는 사랑이고 자녀는 성년이 되면 어느 순간에 딱 끊어서 야 나가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돼 하고 떠나보내는 사랑이 될 때 네. 독립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구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감정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합하라는 말은 그냥 딱 달라붙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랑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들아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라. 결혼하면 이제 부부싸움을 할 텐데 네. 부부싸움 없는 부부가 없다.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때 남편들이 저 여자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까지는 나 얘기 안 할래. 그런 속 좁은 남자가 되면 안 된다. 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내를 따뜻하게 보듬고 미안해. 네. 우리 잘 살자. 어? 우리 함께 네.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에는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뭐를 네. 던져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라. 제가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들 우리 신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모든 남자들이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내 아내로부터 존경과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멘트를 듣고 싶다. 맞습니다. 그죠? 네. 아내가 공감이 확 되네요. 아, 진짜. 오늘 그냥 황금 내야 되겠어요. 당신 너무 멋져.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당신 최고야. 네. 어?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아내로부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별 욕을 다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당신 괜찮아. 당신 그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네. 그대로 가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난 옆에 당신 옆에 딱 있을 테니 괜찮아. 그럼 남자들은요 별 일을 다 해요. 그럼요. 남자는 굉장히 어린애같이처럼 단순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이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아내가 맞습니다. 되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부부가 될 때 멋진 부부가 되고 네.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은 성, 섹스를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성이란 제가 지난번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연합함을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육체로 확인하는 자리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부부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게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부부가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김보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결혼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리면서 이게 일종의 허위의식이 들어가고 거짓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완벽한 하나됨이 파괴를 당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된 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지막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즐거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성입니다. 성이란
이게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 거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 성의 최종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뺏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 갖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의 마지막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네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나를 부모가 내어주는 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성은 사랑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나를 내어줌의 전체 육체적인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럴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 즐거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거기 다시 작은 세 번째로 보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배우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이 성행위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몸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우리 서현미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예,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의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성의 근본적인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성이 같이 이게 맞물려야 되는데 사랑과 성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만을 채우는 일종의 쾌락주의로 이게 성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종족 보존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위임행위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창조를 하는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 그죠? 김보규님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쁘죠? 우리 장광우님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이놈들이 가끔 못된 짓도 하지만 그때 화도 나지만 아, 네, 아멘.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이게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한 거죠. 네.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을 혐오해서도 안 되고 성을 찬양해서도 안 되는 거. 결혼은 예찬해도 되지만 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이 되고 네. 못되게 사용하면 성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이 갖고 있는 이 양면의 칼처럼 네. 아주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시면 사랑의 작품을 만드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란 뭘까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사랑이 완성됐다. 전혀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게 결혼인 거죠. 네. 이제 결혼해보면 성격도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죠. 습관도 다르죠. 그래서 잠잘 때도 서로 부딪히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이 양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움하는데 치약을 치약. 왜 너는 끝에서부터 하고 왜 당신은 앞에서부터 치약을 이렇게 누르냐.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둘이 어떻게 사랑을 배워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결혼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출발역입니다. 남편은 이제 살다 보면 5년,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3년? 예.
뭐 신혼 부부네. 우리 장광훈님은 몇 년 되셨어요? 저 17년 됐습니다. 17년. 네. 그러니까 저기는 결혼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저렇게 17년 정도 살면 우리 장광훈님은 아내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여보. 됐거든요. 네. 진짜.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내는 우리 장광훈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서로 만드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작품이냐면 부모님의 작품이에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나는 아내의 작품이 되고 아내는 내 작품이 되는. 이게 멋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내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나 멋있는 여자, 얼마나 멋있는 남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내 얼굴이 슬프면요 남편의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이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집에 있다가 마음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어디 가서 저렇게 행복해졌을까. 근데 아내가 행복하면요 모든 남자들은 다 행복해집니다. 네. 아, 내 아내가 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정말 이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고달픈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늘 우리 남자들이 챙겨야 할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 작은 두 번째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부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시작이에요. 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서로 싸움하다가 제3의 지점이 있어야 되죠. 와. 부부가 싸움하면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3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제3의 지점이 없으니까 화해의 자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은 늘 제3의 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내가 내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부부 싸움을 했을 그때에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네. 그게 누구예요? 제3의 지점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얘야 이제 그만 화내고 네 아내 가서 잘 보듬어라. 얘야 아내야 네 남편 저러니까 잘 가서 함께 만나라. 이 제3의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아주 소중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금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식 사랑이 더 커진다. 돈이 더 소중하다. 다른 권력과 명예가 더 커진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하고 부부에 있어서 어느 것도 그 안에 방해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중간에 부모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녀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돈도 권력도 어느 친구도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진정한 참된 부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강 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야, 네 것도 내 거야. 네 거, 그거 내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네.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다 내 거야. 네. 뭐 그냥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부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면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나도 기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면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친구를 높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 중에 그것이 네가 여왕 취급을 받고 싶으면 네 남편을 왕으로 대해줘라. 그래야 네가 여왕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남편을 흉보고 에이 저 남편 제대로 못해.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흉보는 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죠. 아, 우리 남편 뭐 하는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그 소리를 남편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너무 상처받고 말도 안 되죠. 네. 그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나를 무시해? 난 너무 무시하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 때 나도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김을 우리가 줄 때 나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 멸시하겠다. 네가 나를 높이냐?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그게 우리에게 준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기쁨을 줄 때 남편도 기뻐하게 되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 아내도 자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미혼인 경우 나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나이가 서른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마음을 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만나보고 사귀어도 보고 사랑도 해보리라. 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거. 근데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면 또 실패한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연애하다가 실패했다고 남자는 다 늑대야. 뭐 늑대 있지. 늑대 모습도 있지.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남자를 다 폄하하고서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남자가 실패하고 나서 여자는 다 여우야. 그리고 이젠 여자 안 만날래. 그것도 바보들이에요. 네. 그래도 또 하나의 가능성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또 가지면서 만나고 또 사랑하고 네.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그 인간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결혼한 나 자신은 부부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결혼 왜 했지?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귀한 여인을 주어서 내게 축복입니다. 이 귀한 남자를 내게 주셔서 내 인생에 참으로 풍요로운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이 결혼이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바로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결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결혼한 분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강의는 수희 누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강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적어 옆에서. 제가 열심히 적었는데 곧 가겠어 아주. 딱 하나의 희망을 본 것은 우리 수희님과 저에게 하나의 희망은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심히 보기 좋으셨다고는 하셨지만 시기를 정하시진 않으셨다. 중도자여서 네. 열심히 찾고 계신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그럼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실 거다라는 또 단 하나의 희망을 또 보았습니다. 그럼요.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참 이 결혼이 우리 결혼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가 신부잖아요. 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미혼인 분들 내지는 기혼인 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씀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네. 또 한 주 동안 어쨌든 그리스도를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되는 건 매한가지니까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열어놓고 한 주를 시작해 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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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짜리 신랑이 되겠습니다.